7월 15일 오늘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13차례 납품 단가를 담합한 두 개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2.2명당 한 대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강승희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세계 품목이지만 만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규제 대상은 전자 등 1100여 개로 확대됩니다. 과거 통계치를 보면요. 지난 2015년 기준 일본이 한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19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일본으로 흘러간 돈이 5조 원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즉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설계와 원재료 조달,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 엮여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중간재를 납품하는 두 업체가 납품가를 담합했다가 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의 타이어 제조 등에 사용되는 고무 배합률을 납품하면서 총 13차례에 걸쳐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 인터내셔널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견적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많은 물량을 배정되는 점을 노려 번갈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납품 물량을 1순위 업체의 지위를 각각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해 상반기에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771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했다는 692 회사 가운데 71%가 계획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17년대 조사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채용 실패 이유로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가 없어 적어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서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은 원래 계획의 35.1%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고 10% 미만으로 채용했다는 기업이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67.6%는 평소에도 구인난을 겪는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8.6%는 구인난이 예년보다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4만여 대로 인구 2.2명의 한 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 채권 보유액이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상장 채권 사실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 8천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은 124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도 559조 8천억으로 시가총액의 32%를 넘었습니다. 이상 강성 기자였습니다.